그래서 프레임은 넓어질 수 있습니까? 넓어질 수 있다!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마왕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마왕? 마왕이죠? 아, 왜 마왕인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그 6월달에 이제 대회를 뛰었는데 6월달에 치른 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이제 제가 좀 이번에 처음으로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8개를 그랑프리를 했고 마지막 치른 대회에서 제가 두 대회 연속으로 7개의 그랑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일반 분들은 그랑프리가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그쵸.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랑프리가 도대체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 보통 대회를 나가면 그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종목에 이제 순위가 있어요. 뭐 1위, 2위, 3위 있으면 그 각 체급 뭐 예를 들어 키와 체중에 나눠서 체급이 있으면 그 체급에서 1등을 한 사람끼리 또 경쟁을 해서 이제 최후의 이제 1위를 뽑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대회 출전 1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랑프리를 했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사실 저희가 마왕을 찾아온 이유가 네. 어떻게 하면 저의 이 작은 프레임을 네. 조금이라도 커 보이게 할 수 있는가 네. 실제로 프레임이 커지긴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왔어요. 아, 네. 이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막 유튜브에 프레임 넓어진 운동 쳐도 네.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많아요. 배워보러 왔고 궁금증을 네. 해결해보러 왔습니다. 약간 좀 네. 어렵기도 하고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얘기를 하시고 나서 네. 아니 좀 이렇게 좀 생각하려 했는데 어차피 이게 너무 종목이 사실 너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는 한에서 네. 제 경험을 토대로 그냥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은 넓어질 수 있습니까? 넓을 수 있다! 오케이! 가봅시다! 네. 넘버 원 프레임 넓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느꼈을 때 프레임 넓히는 그 운동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다 대부분 어차피 이렇게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턱걸이하고 뭐 레플하고 바벨로우하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뭐 등 운동할 때 이제 바벨로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사실은 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제가 처음에 운동 2008년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등 운동 딱 했을 때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그때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네. 접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이게 왜 등 운동이야? 맨날 네. 생각해요. 이게 왜 등 운동이지? 뒷다리가 더 아픈데? 같이 아프면 안 돼. 이제 막 너 네. 너무 아픈데 이거 뭐 왜 이걸 하는 거지? 그래서 되게 의아했고 근데 일단 선생님이 시키니까 막 했죠. 막 중량도 올려서 한번 해보고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제 프레임에 기초적인 공사가 되지 않았나 그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지만 고중량을 가지고 그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에 네. 이미 제 등에 관련된 부위에 굉장히 많은 자극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지금에서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도 꾸준히 루마니안은? 네. 네, 지금도 루마니안 꾸준히 하고 그냥 어떤 한 부위 특정 부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이 후면 사슬이 연결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기립근부터 막 광배근 하부부터 뭐 어떤 뭐 중앙 뭐 승모부터 해서 막 대원근까지 전체적으로 중량을 실어서 일단은 수축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운동이 일단은 등 운동은 프레임 넓히는데 중요하지만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약간 등에 자극이 많이 오게끔 운동을 해주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제가 인터넷에 본 글들에 의하면 네. 프레임이 넓어지려면 네. 견갑이 이렇게 막 빠져서 네. 프레임이 넓어지기 때문에 네, 네. 견갑을 밖으로 빼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네. 말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그런 글을 좀 이제 봤었어요. 네. 그런 글을 보고서 어느 순간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대원근을 자극해 주는 거. 예를 들어 막 턱걸이를 막 넓혀 가지고 막 요렇게 네. 빼주는 운동.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이렇게 많은 회원님들이 와서 턱걸이를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 기초라는 게 기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등의 어떤 구조 자체가 통이 요렇게 작은 상태 여기서 여기만 이렇게 커지겠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등에 어떤 중량감을 실어서 기초를 만들어 줘야지 거기에 맞게끔 또 프레임이 사실은 넓혀가는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운동이 자극이 잘 오고 뭐 프레임을 넓히는 거에 도움은 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등에 일단 자극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수축감이 한번 오기 시작을 하면 아까 지금 말한 이런 그 외적인 운동들이 또 자극이 잘 와요. 그럼 네. 루마니안 드리프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예. 제가 먼저 그냥 네, 네. 일단은 먼저 네,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오케이. 아, 좋습니다. 일단은 뭐 자세는 너무 일단은 좋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블리스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딱 지금 했을 때 어디가 제일 느낌 많이 오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햄스트링이 네. 이제 제가 봐도 햄스트링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거는 햄스트링에 힘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왜냐면 이게 후면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고관절을 접어서 상체를 빼는 순간 사실은 무조건 힘이 들어가게는 돼 있어. 게다가 유연성이 좀 없으신 분들은 조금만 숙여도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등으로 어떻게 느낌을 잡아가냐면 가동 범위 자체를 조금 더 등이 먹을 수 있게 상체의 각도를 뭐 무릎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자,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루마니안 하면 자 잡아놓고 엉덩이가 이렇게 빠지면서 상체가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일단 이 잡은 바벨이 무릎보다 내려가는 순간 햄스트링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 운동을 하고 나면 어디가 운동이 되는지 사실은 이제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에는 두 가지 동작이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제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 자세가 일단 들어가겠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면 팔 자체는 이렇게 떨어진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일어날 때 이제 무릎을 펴면서 일어나는 동작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데 사실은 팔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면서 팔이 끌어올리면서 몸쪽으로 붙여지면서 우리가 이제 풀다운 할 때 그 동작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작을 사람들이 일단은 신경을 많이 안 써요. 네. 그래서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는 무릎보다 더 내려가지 않고 자 여기서 일단은 잡아준 상태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아까 말한 풀다운 동작을 해주는데 여기서 보통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네. 네. 아까도 블리스님이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면 힘이 상부로 먹은 느낌 말고 이 엉덩이의 움직임에 더 집중이 돼요. 네. 그래서 자 상체가 숙여서 내려간 상태 무릎 정도 자 일어났을 때 팔꿈치 있죠? 네. 이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접힌다는 느낌이에요. 팔꿈치가 모인다는 느낌. 다시 자 내려갔다가 자 일어날 때 이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자 스톱. 네, 거기서 일어나면서 자, 이 팔꿈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예. 네. 등을 좀 쪼아주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가지고 허리를 핀다라는 느낌 말고 네. 팔꿈치가 일어나면서 쪼여진다는 느낌이면 상부가 힘이 들어가겠죠. 네. 자 다시 하나, 자니 스톱 거기까지만 일어나면서 그렇지. 다시 자 일곱. 자, 여덟. 이미 내려가는 동작을 통해서 이 기립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이 중량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수축만 잘 줘도 예, 걸리는 게 굉장히 느낌이 틀리죠. 루마니안의 장점은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이제 중량을 계속해서 좀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빈 바로 하면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중량을 계속 올라가고 하면 구간 자체가 짧더라도 들고 일어났을 때 그 수축감이 굉장히 큰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자, 블리스님이 원래 잡았던 그립이 있잖아요. 네. 자, 그 그립보다 자, 조금 더 벌려볼게요. 네, 요 정도. 네, 아까보다 좀 더 벌렸죠? 네. 자, 그립에 좀 변화를 줬어요. 자, 일단 지금 쓴 상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자, 팔꿈치 안으로 든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가슴 더 들고. 오케이. 자, 요 느낌이에요. 네. 자, 여기서 내려가 볼게요. 근데 요 느낌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아니면? 잡아서 내려가세요. 잡아요? 네, 잡아서 스톱. 업. 일어나면서 다시 둘. 그렇지. 이렇게 잡아야지. 자, 셋. 업. 아홉. 자, 아까랑 지금이랑 그립의 차이를 뒀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자, 열. 자, 더 일어났을 때 수축을 준다 느낌이 있어야 돼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립을 넓게 네. 잡으니까 네. 저는 조금 더 안쪽까지 네. 이렇게가 느낌이 그렇죠. 좀 더 느낌이 좀 더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 그립을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 네. 여기 완전히 제가 벌릴 수 있는 이 각도까지도 저는 이거를 자극을 줘요. 그러니까 블리스님이 일단은 사실은 기본기가 너무 좋고 사실은 뭐 스트렝스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이 동작 자체의 그
그 어떤 이 중량을 컨트롤하는 게 너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너무 유리해요. 근비대식의 운동을 하면 몸이 확실히 변화한 느낌이 더 빨리 들어요. 네. 왜냐하면 코어도 좋고 힘이 좋잖아. 그러니까 자세가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부위의 타겟만 설정이 되면 그냥 중량감 있게 둘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스트렝스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속도가 할수록 빨라지면 안 돼. 끝까지 제어를 해줘야 돼. 내려갈 때도 제어해주면서 일어나면서. 오케이. 배운 팁 중에 하나가 이걸 많이 안 내려가게끔 네. 하니까 확실히 등에 집중할 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네. 에이 그래도 무릎까지는 내려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근데 이걸 확실히 무릎 위까지만 네. 잡고 네. 여기서부터 등으로 딱 움직인다. 네. 제가 느끼기에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실수가 좀 네. 과신전을 그렇죠. 완전히 네네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걸 좀 약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쿼트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이 그 뭐 고관절의 움직임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에 했을 때 막 힙을 막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가슴을 앞으로 내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일어난 상태에서 팔꿈치만 몸은 그냥 중립 여기서 내가 그냥 팔꿈치만 들어가야지 여기서 가슴을 들어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 중량감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튕겨져 버려요. 예. 그거는 일단은 계속 컨트롤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도 뭔가 계속해서 이 중량감을 긴장하면서 가라는 게 내려갈 때도 계속 긴장이야. 일어날 때도 여기서 수축만 주는 거예요. 거의 변화는 없네요. 그렇죠. 예.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서 마지막에만 여기서 이 느낌으로 수축만 주는 거지 이거를 다 끝났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튕겨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팔꿈치 안으로 쭉. 자, 두 개 남았어. 업. 팔꿈치 안으로. 자, 마지막. 업. 버텨. 둘, 셋, 넷. 오케이. 이제 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목표 중량이 만약에 100kg면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조금 힘들어도 약간 드롭으로 해서 지금 바로 한번 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힘들어도. 네. 자, 잡고. 손을 넓게 잡으면 내가 팔꿈치를 일부러 많이 돌리지 않더라도 그냥 일어나는 동작 자체가 수축이 많이 걸려요. 팔꿈치를 많이 벌리면. 하나만 더. 오케이. 자, 앞으로 가서. 자, 놓고 그대로 있어. 자, 놓고. 자, 자, 숨만 쉬어. 숨만 쉬어. 자, 그냥 숨만. 네, 숨만 쉬고. 네, 자, 준비. 둘. 와, 자, 준비. 하나. 업. 둘. 업. 자, 아홉. 자, 열. 오케이. 앞에 가서 놓고 마지막이야. 자, 호흡하고. 자, 호흡, 호흡. 손 잡고 호흡. 오케이. 호흡하고 준비. 자, 분리수 화이팅! 화이팅! 업. 아홉. 마지막. 오케이. 버텨. 그 상태에서 팔꿈치 더 안으로 놓고 둘. 가슴 더 열어. 좀만 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네. 제가 한번 짜보시죠. 네. 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서.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일단은 등을 광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렇지. 자, 요렇게 해서 허리를 더 이렇게 들어줘. 자, 요렇게. 예. 네. 와, 뭔가. 자, 밑에서 이렇게. 어우. 네. 광배를 딱 들어주고. 그렇지. 좀 요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예, 네, 확실히. 일단은 운동에 정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이 운동은 타겟이 어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자극이 좋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 운동 감이 너무 좋았어라고 제가 느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보니까 블리스님이 느낌이 괜찮았어.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충분히 네. 통할 수 있는 거죠. 아, 예. 진짜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100kg면 제 나름대로는 바벨로우 정도 하는 중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거의 100kg 한 세트밖에 안 했거든요. 네, 한 세트 했죠. 탈탈 돌렸어요 지금. 예. 와, 느낌 좋죠. 원래 사실 저녁에 등 운동하려고. 아, 그래요? 등 운동 안 했거든요. 아, 근데 오늘 등 못할 것 같네요. 네. 아, 좋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중량 올라가고, 자기 이제 중량을 하나 정해요. 그래서 지금 블리스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100kg 정도로 일단 수행을 했는데, 일단 100kg까지 올려주고, 그러고 나서 했던 것처럼 드롭 세트로. 100, 80, 60, 40. 요걸 한 세트로 잡는 거야. 아, 여기 한 세트? 네, 여기 한 세트. 그래서 요렇게 3세트 정도 가면 좋아요. 그러면 정말 더 털리지, 여기서. 그럼 이 상태에서는 중량을 만약에 낮게 걸어서 여기서 이제 뭐 그냥 뭐 턱걸어야 되건 뭐가 해도 이게 꽂히는 느낌이 너무 틀려요. 와,
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인 운동이 중량감 있게 가면서도 자세를 유지하면서 마지막 그 드롭 세트에서 탈탈 터는 것까지 가면 네, 너무 좋아. 이러면 사실 등 어떻게 안 좋아지겠냐고. 무조건 좋아지지. 그렇죠.